무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무좀은 고질병은 아니에요. 누구나 발생할 수 있어요. 누구나 피부에는 상처균들이 아주 아주 많이 있거든요. 늘 우리와 함께 살아가요. 손을 깨끗하게 씻어도 또 세균들은 금방 생겨요. 무좀균은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다만 피부가 갈라지고 염증이 생기거나 가렵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뿐이에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해보시면 무좀 걱정 뚝 하실 수 있어요. 영상 끝부분에 무좀에 바르는 아로마 오일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 함께 만들어 봐요. 피부 무좀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간형, 뭐 소수포형, 각화형 이렇게 나눠져요. 지간형은요, 염증이 없이 발가락 사이가 그냥 갈라지면서 껍질이 막 벗겨지는 이런 무좀 유형을 지간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발바닥이나 발 옆에 이런 옆에 소수포들이 확 생기면서 막 가려운 경우를 소수포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발바닥 전체에 각질이 막 두껍게 생기면서 가루처럼 막 떨어지는 경우 있어요. 각질이 뚝뚝뚝 고운 가루처럼 막 떨어지는 경우를 각화형이라고 해요. 대개는 이 각각 형태가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나타나거든요. 발에 이세 가지가 한 번에 다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 무좀발이에요. 우리가 보통 무좀 있는 분들은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들어오면 더 많이 가렵잖아요. 무좀균이 있는 경우이거든요. 그리고 피부 무좀 이외에도 발톱, 손톱 무좀이 생겨요. 발톱의 색이 변하고요. 찐노란하게 변하죠. 그리고 발톱이 막 갈라지고 두꺼워지고 막 부셔져요. 발톱 무좀은요, 건강할 때는 잘안 생겨요.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에게 좀 많이 생겨요. 당뇨 환자나 노인, 특히 암 치료 중인 환자들에게 좀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발톱 무좀이겠죠. 무좀이 생기는 부위는 뭐 발만 생기는 건 아니고 손에도 생기고 사타구니에도 생기고요. 그리고 손톱, 발톱, 두피에도 생기고요. 다리 전체, 겨드랑이, 가슴 여기 가운데도 생기고요. 그리고 생식기에도 생기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안 생기는 곳은 없어요. 무좀이 생기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습하면 생겨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목욕탕이나 대중이 사용하는 곳에 뭐 락카룸 이런 곳에 맨발로 막 걸어 다니게 되면 무좀균들이 전염이 돼요. 무좀균은 진균, 곰팡이균이거든요. 특히 남자분들이 군대 가면 대부분 무좀이 옮아서 오잖아요. 그게 군화 때문인 것 같아요. 이 군화는 공기가 안 통하니까요. 그 안에 땀이 차면은 거기에 무좀균들이 막 서식을 해요. 그 상태에서 신잖아요. 매일매일 신으니까. 그렇다고 군화를 세 컬레 가지고 돌아가면서 신진 않잖아요. 뭐 특히 이제 훈련을 하거나 할 때는 계속 그 군화를 신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무좀균들이 굉장히 많이 번식을 하게 돼서 많이 생겨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습해지면 피부가 불려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발을 오래 신었다든지 비 오는 날 장화를 오랫동안 신었어요. 특히 텃밭 가꾸 하시는 분들 보면 장화 신고 텃밭을 한몇 시간 가꾸고 들어와서 보시면 장화에 땀이 많이 차거든요. 무좀균 되게 많아요. 세균들이 거기 막 버글버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부에 무좀균이 다 옮아서 염증도 생기고 가렵고 이래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은 이 장화 같은 경우도 한 컬레만 신지 말고 세 컬레 준비해서 돌아가면서 신어야 돼요. 특히 피부 면역이 떨어져서도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특히 당뇨 환자들이나 노인들에게 피부 면역이 약 해지기 때문에 이 무좀균들이 피부에 달라붙어서 막 서식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겨낼 힘이 없어서 무좀균이 많이 생기는 이유 중에 또 하나예요. 그리고 타월 같이 쓰면 안 돼요. 아버지가 무좀이 있잖아요. 그럼 아들이 그 타월을 같이 쓰면 혼나요. 그리고 양말, 신발 절대 같이 신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발을 씻고 나서 걸레에 발을 막 닦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무좀이 생겨요. 살균 처리를 하지 않는 걸레에 무좀균들이 무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걸레는 걸레로만 쓰셔야 되고 고무장갑 끼고 이제 방을 닦거나 하는 용도로 쓰셔야 되고 사실 샤워하고 발은 깨끗한 타월로 닦고 한번 닦으시면은 그 다음 사람이 닦지 않도록 삶는 기능으로
짤맛 빠셔야 돼요. 가족 중에 무좀이 있는 분들의 양말, 신발, 타월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려요. 무좀의 가장 효과적인 아로마 오일 바르면 해결되는 오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10ml 공병이고요. 여기 야생 티트리, 와일드 티트리 준비되어 있고 라벤더, 불가리아 라벤더입니다. 자, 반반 혼합하겠습니다. 자, 5ml 야생 티트리, 와일드 티트리 5ml 블렌딩합니다. 불가리아 라벤더 5ml 블렌딩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돗대 10ml 갈색 공병입니다. 예, 따르겠습니다. 디커가 없는 경우에는 공병에 반반 혼합을 하시면 돼요. 자, 뚜껑을 닫으면 완전히 닫힙니다. 또닥 소리 날 때까지 돌려주셔야 됩니다. 소리 들으셨죠? 네. 그래야 쏟아지지 않아요. 완전히 안 잠기면 쏟아지거든요. 50번 충분히 흔들어서 혼합해 주시고요. 자, 무좀에 수시로 가지고 다니면서 바르시고 가려울 때마다 바르면 되는 오일입니다. 무좀 오일 만들어 봤습니다. 무좀 소독제 만들어 볼게요. 자, 알콜이에요. 소독용 알콜 약국 가면 팔아요. 89ml 따로 보겠습니다. 89ml, 네, 89ml 따로 씁니다. 그리고 글리세린입니다. 글리세린 1ml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1ml. 자, 1ml 혼합하겠습니다. 1ml 혼합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티트리 5ml 혼합하겠습니다. 5ml 혼합했고요. 자, 불가리아 라벤더 5ml 혼합하겠습니다. 총 100ml 만들었고요. 소독 미리 해둔 스프레이 공병입니다. 100ml 공병에 따르겠습니다. 꼭 잠궈야 새어 나오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충분히 흔들어 주겠습니다. 50번 정도 충분히 흔들어서 잘 가용화가 될 수 있도록, 알코올에 에센셜 오일들이 가용화가 될 수 있도록, 투명해질 수 있도록 잘 섞겠습니다. 자, 다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스프레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시면 돼요. 직접 무좀이 있는 곳에 소독제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피부에 쓰시면 안 되고 민감한 피부에 쓰는 게 아니라 무좀이 있는 사이사이에 이렇게 소독제로 쓰시는 거예요. 소독제로. 그리고 신발에 뿌리는 거, 그리고 발 위에, 양말 위에, 스타킹 위에 뿌리셔도 되고 겨드랑이 같은 데 뿌리셔도 되는 소독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